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생활법률TV입니다. 오늘은 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매도인 측에 고의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잔금을 치를 수 없거나 사채를 썼다가 원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사채업자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 원금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물품 대금 지급기일에 거래 상대방 측에 사정이 생겨 물건값을 제때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그냥 방치했다가는 훗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기치 않은 법적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금, 빚 등을 약속된 날짜에 갚을 수 없을 때또 다른 법적 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 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수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해 정해진 법원이라든지 은행, 창구업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이 바로 공탁이죠. 이렇게 공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채권자, 매도인, 사채업자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잔금이나 원금, 물품 대금 받기를 거부하거나 어떤 사정,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가 있죠. 이러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게 되는 것이 공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했거나, 채무자가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았거나, 또는 거래처 상대방에게 물품 대금을 갚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럼 공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공탁을 하려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실 점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데서 가까운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채권자인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공탁에 관하여 제3의 장소를 정했다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서 공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탁 후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탁이 이루어지면 공탁물을 채권자, 즉 상대방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공탁자인 채무자가 다시 찾아오든지 둘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채권자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혹시 채권자의 입장에서 받고자 하는 돈을 전부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받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 총액 얼마 중 일부로서 소락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훗날 못 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공탁물을 찾아가기 전에 어떤 사유가 생겨 더 이상 공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오로 공탁을 했다든지 하는 등 공탁 원인이 소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만일 착오로 인한 공탁금을 상대방이 이미 찾아갔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자 등이 고의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잔금이나 빚 또는 물품 대금 등을 갚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 우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찌어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훗날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즉시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어 더 이상의 손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